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장미라님은 1983년생 올해 40세로 강원도 원주시에서 태어나 주셨다. 장미라는 과거 어머니의 권유와 다이어트를 위해 역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역도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던 장미라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주는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미라는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장미란이 마지막 시기 도전을 성공한 직후까지만 해도 거의 금메달이 확정인 분위기였지만 그 나라의 탄구공이 금메달에 도전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무기를 올려서 도전했고 실패로 판정받아도 무방했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성공 판정을 받았다. 역시 그 나라는 올림픽에서 빠져 장미란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다. 당시 장미란은 인상 140kg, 명상 186kg을 들어올리며 종전세계 신기록보다 3.5kg이 많은 합계 326kg으로 인상 용상 합계 모두에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미란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당시 이후에 기록이 합계 277kg으로 49kg 차이가 났다고 한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당시 경기장에서 관람하던 중국인들도 장미란 선수를 응원했다. 장미란이 정말로 대단했던 이유는 당시 장미란은 다른 경쟁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체격이 작은 편에 속했다. 당시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을 제외한 메달리스트 2명 모두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미란은 순수 실력으로 도핑한 선수들 사이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정말 자기 자신과 싸운 것이다. 장미란은 은퇴 이후 장미란 재단의 업무를 통해 계속 후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2020 도쿄 올림픽의 재단 장학생으로 올림픽 출전 선수가 배출되었다. 또한 학업에도 집중하면서 2015년 요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듬해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2017년 미국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로 다시 유학을 떠나 스포츠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복직하였다고 한다. 인터넷상에선 장미란의 안티나 악플러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 워낙 국위선양도 선수로서 꾸준히 해왔고 선행도 오랫동안 해왔으며 모난 부분은커녕 인품 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지독체를 겸비한 힘을 가진 인물이다 보니 만인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남성 청년들의 웨이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끝없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을 봤던 사람들이 장미란을 그냥 무거운 거 잘 드는 누나인 줄 알았는데 헬스를 시작하고 보니 인간은 초월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는 경험담을 보면 알 수 있다. 히어로 명감에 들어갈 히어로들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이상